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코씨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게임은 신뢰의 진화. 이 게임은 저번에 그 미디어가 주는 위험성, 미디어의 중요성인가?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는 그 게임, 플래시 게임 제가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상당히 짧은 플래시 게임이었지만 감명 깊게 했었는데, 요번 이그 사람이 만든 플래시 게임이라고 합니다. 니키 케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신뢰의 진화. 한글 패치가 돼서 어떤 게임인지 볼게요. 세계 1차 대전 도중 갑작스러운 휴전이 있었습니다. 때는 1914년 크리스마스 서부 전선. 적에 대한 긴장을 풀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의 군인들은 참호 밖으로 나와 무인지대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렇게 한데 모인 양군은 동료의 시신들을 묻어주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게임도 했답니다. 그 사이 2017년이 되었네요. 서방 세계는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서로에 대한 믿음은 엉망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설문에 의하면 서로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의 퍼즐이 있습니다. 왜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친구가 적이 되는가? 왜 전쟁 통해서는 적도 친구가 되는가? 게임 이론이 우리의 유행하는 불신 바이러스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을 해봅시다. 신뢰 게임. 앞에 보이는 것은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 동전을 넣으면 상대는 동전 3개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동전을 넣으면 당신이 동전 3개를 얻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협력을 선택하거나 배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 플레이어가 배신을 해서 동전을 넣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 그렇죠. 뭐하러 남 좋은 일을 할까요? 당신이 협력 상대는 배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동전 한 개를 잃고 상대는 세 개를 얻음으로 점수는 마이너스 1대 3입니다. 하지만 둘다 배신을 선택한 경우는 아무도 동전을 얻거나 잃지 않음으로 점수는 0대 0입니다. 결국 당신은 배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협력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력. 그래요, 옳은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둘다 협력했다면 각자 동전 하나를 포기하고 세 개를 얻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배신을 하고 상대는 협력을 했다면 당신은 동전 세 개를 얻고 상대 하나를 잃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배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신뢰 좋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참호에서 비무장 상태로 나오자마자 총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불신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 게임을 상대는 각각의 상대는 저마다의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신뢰하겠습니까? 혹은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협력 각각. 이모띠. 근데 왜 나는 근데 이 게임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대방보다 꼭 점수가 높아야 돼? 적당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꼭 상대방보다 점수가 높으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니야? 게임의 좀 관점이 이기는 걸로 가는 게좀난 이상한 것 같아. 당연히 이길 거면 배신해야지. 근데 이 세상을 왜 비유했냐고. 그럼 이 세상에서 꼭 남을 나 다른 나라를 꼭 이겨야 돼? 잘 살면 되지 그냥. 일단 해볼게요. 같이 잘 살자 계속. 같이 잘 살자. 마지막에 통수 칠것 같은데. 아, 첫 번째는 그냥 계속 협력인가? 두 번째 상대. 안줘 나도. 나도 안 줘. 나도 안 줘. 협력. 땅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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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기는 게 목적이야? 평화롭게 사는 게 목적이야. 게임의 목적이 뭐야? 마지막에 뭐야?
줘 나도. 뭐야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야 제대로 가자. 이 새끼 또 배신할 것 같은데? 제대로 가. 제대로 가자 띨빡 새끼야. 그래 그래 그래. 당신의 총합 점수는 39입니다. 꽤 잘하셨는데요.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7, 최고 점수는 49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대한 그 이상한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따라쟁이, 항상 배신자, 항상 협력자, 원한을 가진 자, 탐정, 이 캐릭터들이 서로를 상대로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다 읽었죠? 전 다 읽었습니다. 예. 나는 원한을 가진 자야. 그러면은 짝짝짝 토너먼트 시간 각 캐릭터는 다른 모든 캐릭터들을 상대로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럼 경기는 총 10번이고 한 경기는 10라운드로 구성됩니다. 아 따라쟁이는 따라하는 거야 그치? 항상 배신은 당연히 안 되고 결국에 항상 협력군이 제일이네. 따라쟁이가 최고야 형. 아 따라쟁이가 최고야? 협력으로 시작. 아니 근데 나 지금 게임 룰이 기억이 안 나는 게 1코인씩 서로 넣으면은 2코인씩 얻는 거야 서로? 그리고 내가 1코인을 넣는데 상대가 1코인을 안 넣으면은 1만원 건다. 나는 1코인을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점이 왜 되는 거야 근데? 아 1코인을 넣으면 3코인을 얻는 거야. 이해했다. 아 그러면은 항상 협력하면은 탐정을 만났을 때는 배신해서 따라하면 서로 배신하니까 따라쟁이랑 협력군 중에 하나인데 뭐 항상 배신? 보석상이 만원 이득이야 형. 일단 항상 협력으로 할게요. 예. 첫 번째 경기. 아 그나저나 말이죠.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뭐야 항상 협력군 좋네. 야, 개소낸데?
따라쟁이는 별명이 많습니다. 황금률 상호이타성.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공중공연. 그런데 똑같은 게임을 몇 라운드 더 할 경우 토너먼트를 시행한다. 패자는 탈락시킨다. 승자는 재생산한다. 토너먼트로 했을 경우 와 미친. 원한을 가진 자하고 형사는 제외할게요. 왜 제외해? 첫 번째 토너먼트는 당연히 배신자가 이기지 않을까요? 슬프게도 정답은 맞추셨어요. 그런데 몇 라운드 더 해볼까요? 하위 5명 탈락시키기. 뭐야, 항상 배신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협력자를 탈락시켜 나가면서 말이죠. 안돼, 항상 협력군이 죽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어? 항상 배신자가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걔네들이 없으니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따라쟁이들과 맞붙게 됐어요. 단순히 상대의 선택만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끼리는 얼굴 붉힐 일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와 형사를 게임에 투입해도 결과는 같답니다. 그렇군요. 원한을 가진 자 몇몇이 계속 살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원한을 가진 자와 따라쟁이만 살아남았을 때 서로 무승부가 나서 그렇습니다. 게임 이론이 수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단지 도적들 사실 뿐만 아니라 수학적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은 나쁜 놈들 천지예요. 항상 배신자 한 명과 따라쟁이 한 명 외에는 모두 다 항상 협력군인 세상이 있습니다. 시작. 경기당 라운드 수를 바꿔보세요. 한 경기당 1라운드 시작합니다. 뭔 소리야? 잠깐만. 한 경기당 10라운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니까 목숨이 하나니까 인간 목숨은 하나니까 한 경기당 1라운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목숨이 여러 개일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게 같은 뜻이라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동전을 서로 한 번 한다는 게 목숨이 하나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 아니야. 전쟁에서는 상대방 따라하기도 전에 총 맞으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쟁에 비유하니까 1라운드를 해보라는 거 아니야. 근데 항상 똑같은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는 1라운드가 아니라 여러 라운드를 하는 거잖아. 서로 안 죽이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평화가 유지가 됐다는 거야. 근데 그냥 존나 싸우는 거 보면은 자기가 어차피 한번 죽으면 끝인데 모타로 따라제기 하냐고. 근데 처음에 첫 라운드에 이길 거면 배신자가 낫다는 거지. 첫 라운드에 이길 거면은. 뭐 이해도 못하고 딱뭐뭐 봤냐 여태까지. 경기당 라운드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항상 배신자들이 우세합니다. 근데 어차피 전쟁은 한 번에 끝내는 전쟁에서는 전쟁은 단라운드 단판 싸움이잖아. 상호작용 반복이 줄어들수록 불신은 확산됩니다. 상황은 더안 좋아집니다. 불신을 낳을 때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신뢰 게임의 보상표를 봅시다. 정상적인 보상 체계에서는 따라쟁이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둘다 협력할 때의 보상을 2에서 1로 바꾸고 시작 버튼을 눌러보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냐? 둘다 협력할 때의 보상을 2에서 1로 둘다 협력할 때 시너지가 안 나면은 왜 이렇게 되지? 똑같은 일이 발생하나요? 윈윈 때의 보상이 줄수록 항상 배신자가 우세합니다. 게임 이론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력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우리가 얻는 만큼 반드시 그들은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논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로섬 게임이 없다면 신뢰는 진화할 수 없어요. 실수입니다. 협력. 실수. 실수인데 상대방이 실수라고 믿지 않고 부정적인 걸 믿어버린다면은 이러면서 서로 보복이 되면서 예. 실수를 대처할 수 있는 아기 따라쟁이. 나는 따라쟁이랑 비슷해. 나는 내가 나에게 두번 연속으로 배신하면 나도 너를 배신하긴 하지만 첫 번째는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 한 번은 봐주는 애들이네요. 바보. 바보는 처음에 돕다가 나한테 협력해주면은 같은 수 두고 배신하면은 머리 아프다. 실수였더라도 그냥 반대수를 토끼처럼 안 둔다. 살고 배신하면서 살래. 바보는 따라쟁이가 아니라 반대쟁이네. 약간 반대쟁이. 무작위. 50대 50 확률로 배신하거나 협력한 무작위. 매 회의 경기에서 플레이어들은 5%의 확률로 실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기 따라쟁인가? 아따? 아따 가볼까? 와, 이거 장사는 사람한테는 개꿀 아따 정보구나. 뒤졌어. 바보가 승리했습니다. 아따 뒤졌어. 순삭당했어, 아따. 바보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보는 협력군을 착취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 협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바보가 실수로 배신을 하면 따라쟁이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기에 바보들은 따라쟁이들을 계속 배신할 것입니다. 해보죠. 전과 같이 하지만 절반의 협력군 대신 절반의 배신자입니다. 배신자가 이기나? 배신 가볼까? 어? 어? 아기 따라쟁이가 이기네 이번에는? 어? 아기 따라쟁이가 이겼습니다. 그렇구나. 아, 아기 따라쟁이 하려다가 배신자 했는데 아따 할라 그랬는데. 어, 아기 따라쟁이는 너무 관대해서 심지어 따라쟁이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조금의 잘못된 전달, 실수는 더 많은 관대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정도의 사실일까요? 아래 슬레이더로 잘못된 정도를 바꿔보세요. 5%일 때 아기 따라쟁이는 승리합니다. 0%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수가 없을 때. 실수가 없으면은 따라쟁이가 이겨. 그러니까 아기 따라쟁이는 실수를 먹고 사는 거네. 그치? 그리고 실수가 20%라면 실수가 많아도 아기 따라쟁이는 뒤져. 실수가 많은 실수 20%는 50%? 내 생각에 좀 그런 것 같아. 이 솔직히 실수라는 것 자체가 좀 희소성을 뜻하잖아요. 근데 50%는 실수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거지. 그치? 50%라는 거는 이미 실수라는 의미가 아닌 거야. 이거는 씨발 의도한 거야. 그래서 한 5% 정말 실수의 의미가 있는 퍼센트를 정말 먹고 사는 거야. 아기 따라쟁이는. 0%일 때 공평한 따라쟁이 승리, 1에서 9 사이일 때 아기 따라쟁이 승리, 10% 미만이 정말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여러분이 한 15%를 못한다 그러면은 노력이 부족한 거야. 10%부터 49% 사이일 때 불공평한 관대하지 않은 배신자 승리, 50%일 때 누구도 승리하지 못함. 50%는 이미 이 세상이 망가진 거야. 이것이 왜 잘못된 전달이 이 신뢰에 관한 흥미로운 장벽인가입니다. 조금의 잘못된 전달은 관대함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잘못된 전달은 불신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고 그 사람을 실수를 용서해주면은 더 좋은 사회로 용서받고 그거에 대해 또 감명받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하면서 더 좋은 효과로 펴지지만은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야 저 새끼 실수해도 봐주는 새끼니까 한 번 더 실수하자 하면서 자기의 실수치를 높이면은 배신자들이 살아남는 세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호의를 갖다가 이용해 먹고 하는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들은 그런 새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배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거죠. 샌드박스 모드에서. 아, 이건 이제 자기가 해보는 거네. 솔직히 무조건 협력하는 거는 난 좋다고 안 봐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씨바 무슨 살인자하고도 협력하고 무슨 테러범하고도 협력하고 북한하고도 협력하고 다 협력할 거야? 그거 아니야. 배척할 건 배척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무조건 협력하면은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스테이크도 먹고 우리 애기 똥도 먹고 오줌도 먹고 뭐 다 오케이야. 무조건 오케이맨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협력하는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이 좀 있어 이 세상에. 한 내 생각에는 그게 착한 건 줄 알고 한 상당히 한 이 정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있고. 그리고 따라쟁이 상당히 많다고 봐. 이 세상에 한 따라쟁이 한, 왜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순간순간에 그 큰 그림 말고 작은 그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그림으로 살아가잖아. 솔직히 큰 그림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힘들지. 그래서 따라쟁이는 좀 많아. 한 절반 정도만 좀, 일단은 대부분 그냥 딱 너가 배신하면 나도 싫어. 너 할래? 그래 하자. 약간 이런 거. 거의 그냥 물 흐르듯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그다음 배신자는 대놓고 상대 통수 쳐서 이거 내가 이득 취해야겠다,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런 놈들도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있어. 이 정도? 지금 한 이 정도. 요즘에 좀 많아. 요즘에 한 이 정도 있어. 이득충, 극한의 이득충. 그러니까 극한의 이득충이야. 사실 배신자라고 보기도 그렇고, 극한의 이득충과 따라쟁이 거의 반반이야. 그리고 원한을 가진 자, 얘들은 되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자기 건드리면 막 끝까지 고소하는 애들 막. 되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완전 잘해주는데 자기한테 딱 뭐 하면은 너는 내가 씨발 죽인다. 그러니까 약간 정의감 약간 좀 많이 투철하신 분들 있지. 약간 그런 분들. 일단 한 두 명 한 명 정도 될까? 그리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니네들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니네들 아니야. 그런 분들은 조그만 흠도 용납을 못해가지고 내 방송 못봐. 그 다음에 탐정이 뭐더라? 탐정이 뭐하는 애더라? 까먹었어 탐정. 한번 배신해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애들. 이런 애들 있지, 그치? 근데 말이 탐정이지 내 생각에는 좀 불쌍한 애들이에요. 말이 탐정이지. 그냥 같이 협력하다가 야 한번 배신하고 쟤 한번 상황 어떤 애인지, 실제로 어떤 애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배신 딱 하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그랬는데도 협력하면 착한 애네 하고 협력하고, 약간 이런 애들 있잖아. 떠보는 애들. 이런 애들 그래서 꽤 많아요. 중2병 꽤 많아요. 3명. 그 다음에 바보는, 이 세상에 바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보도 상당히 많아요. 바보, 무작위, 또라이들 한 명씩 있고요. 예, 무작위. 그리고 바보도 많고, 아기 따라쟁이, 아기 따라쟁이도 꽤 많아. 한 이 정도. 따라쟁이를 줄이고 아기 따라쟁이랑 따라쟁이의 비율을 같게 합시다. 아기 따라쟁이도 한 좀 따라쟁이보단 좀 없어. 한 이 정도. 탐정 줄이고, 탐정 하나 줄이고 협력자 둘. 원한을 가진 자, 원한을 가진 자 한 둘. 둘. 배신자 이 정도 돼. 그러니까 배신자가 막 내가 사기 쳐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야.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득이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단편적으로 이래야 이득이네? 이런 요즘에 많아. 그러니까 완전 극한의 작은 그림 중. 극한의 작은 그림 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생각에는 핸드폰 사러 가서 이거 가입하고 약정 이거 가입하시면은 10만원 깎아줄게요. 그러면 정말요? 하고 사인하는 애들 있지. 걔네들이 배신자야.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쟤를 배신해서 쟤를 죽여버려야지 이게 배신자가 아니라, 그게 배신자야. 그런 애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배신해요. 극한의 이득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다 모이면 게임스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면 되고요. 예. 야,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알 사람은 알 거야. 여러분들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극한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어야지 여러분들의 그런 진 그게 나오는 거야.
무슨 지들이 무슨 그냥 하루 맨날 슈퍼 갔다가 이렇게 사니까 지들이 착한 사람들인 줄 알아. 그럼 배신할 상황에 놓아주면 다 배신한다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배신한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무작위 사라졌어? 무작위는 빼자. 이거 어차피 얘네들은 이 무작위는 그냥 없으나 있으나 사실 영향이 없는 애들이라 어차피 랜덤인데 뭔 영향이 있어. 규칙이 없는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갑니다. 지금 세상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럼 한번 가보자고. 지금 따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 세상 아니야 이거. 씨발 천국이잖아. 이거 아니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여러분들 아, 근데 이 세상은 한 라운드. 이 세상 목숨은 한 목숨이야. 목숨은 한 목숨이야. 왜냐면은 내가 집 살라 그랬는데 사기당하면 어떡해. 내가 뭐 할라 그랬는데 뭐든지 한 번, 단 한 번이라고 항상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사람은 예를 들면은 1트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뭐 로또를 하나 사더라도 10번 한 번 1회 로또에 10번 트라이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건 아닌 거지. 그치? 현실을 만들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현실은 한 목숨이니까. 자, 그리고 가보자. 아! 이렇게 돼. 이거야. 이거야 지금. 이거고 그다음에 한 상위 두 명만 재생산한다 쳐도 그래도 뭐 속도만 다른 거지.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봐줘서 한 경기당 두 라운드. 한 번은 그래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한 번은 참잖아. 그래도 조져요. 그리고 3라운드 3세번은 참잖아 사람이. 3세번 참으면 이래서 참을인을 3번 새기면은 이래서 참을인 3번 새기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속담이에요. 참을인을 3번을 못 새겨서 씨발 참을인 다 3번은 참아야 되는데 꼭 한 번에서 두 번에서 더 이상 나가면 내가 씨발 호구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3번을 못 참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번만 참으면 되는데 두 번 참으면 이렇게 돼. 참을인을 3번만 딱 참으면 3번만 참으면은 조상님우 조상님우 조상 근데 존나 소름인 거는 세상이 막 정의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존내 많아져. 이건 뭐야. 이거 3번 참아도 화병이 걸리니까 이렇게 된다. 개소름인 게 3번을 참잖아? 화병이 걸려가지고 한 번만 더 통수 쳐봐 죽여버린다. 이런 애들이 존나 많아져.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3번 참으면은 이 화병이 걸리네. 이게 진짜 레알 소름 돋는 게임이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반복된 상호작용. 신뢰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초석이지만 신뢰를 쌓기 위한 전제는 서로 반복될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만 아는 것입니다. 이 상호이익이 가능한 상황 논 제로섬 게임이어야 합니다. 윈윈의 경우처럼 최소한 두 플레이어 게임을 하면서 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경우죠. 혼선의 최소화. 너무만 혼선이 발생 신뢰는 무너집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혼선은 관용을 좀 더 베풀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어떤 게임인지가 플레이 행동을 정의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신뢰의 진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산물이다.
3호 사이의 크리스마스. 그렇구나. 이런 책 한번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협력의 진화라는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었고, 역시 이 사람이 만든 게임은 다 뭔가 깊은 교훈을 주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많은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걸 보고도 결국에 일단 배신하면 일단 이득인 것 같다. 엔간하면 배신자가 이길 것 같다고. 그냥 씨바 걔 이득층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역시 씨바 정의로워야 돼. 다 자기에 맞춰서, 다 지그들 상황에 맞춰서 다 해석해서 지그들이 받고 싶은 것만 다 쏙쏙 빼먹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봤자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다. 좀 그게 안타까워요. 예. 어쨌든 재밌었고요. 좀 그래도 조금 몇몇은 조금 더 이렇게 어쨌든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요. 한 번씩 여러분들도 좀 더 깊은 고찰하면서, 이거 솔직히 제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느라 지금 35분밖에 안 걸렸는데, 좀 깊게 생각해보면서 한 한두 시간 정도 깊게 생각해보면서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은 좀 오래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딱딱 진행하면서 빨리빨리 넘겨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좀 재미도 뽑아내면서 이렇게 딱딱 쳤는데, 조금 혼자 했으면은 조금 이렇게 오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과 즐겨 체크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